안녕하세요. 하이. 오늘은 이렇게 핑크 아이라이너와 핑크 립스틱이 포인트가 된 비타민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비타민의 약간 생기발랄함과 톡톡 튀는 에너지를 표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때요? 핑크 아이라이너가 잘 보이나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JS나 레드와 함께 뷰티클래스 겸 팬미업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다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 먼저 비타민을 충족한 듯한 생기있는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보랏빛 베이스로 노란기를 잡아줄게요. 예전에는 이 제품이 쫀쫀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다시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촉촉한 타입이더라고요. 손가락을 사용해서 얼굴 전체를 꼼꼼하게 펴발라주세요. 그리고 고체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펴발라줄 거예요. 이 제품은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촉촉하지도 않고 정말 무난하게 피부에 잘 맞아서 파운데이션을 이제 막 접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꼭 나눠야 한다면 저한테는 조금 더 촉촉한 쪽으로 느껴졌고 특히나 퍼프가 얇고 탄력 있어서 밀착력을 높게 발라주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비타민을 먹으면 얼굴이 탱글탱글 피부가 리프팅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스틱 타입의 쉐딩으로 얼굴에 윤곽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발림성이 좋아서 잘 그려지고 잘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피부에 결점 또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컨실러를 사용해 잡티를 열심히 가려주도록 할게요. 파우더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발라놓았던 것들을 세팅해줄 거예요. 비타민 피부에 걸맞게 너무 두껍고 텁텁한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투명 파우더를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파우더를 묻힌 브러쉬를 손바닥에 굴려 양조절해준 후에 얼굴 전체를 골고루 쓸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눈썹은 우선 파우더 타입을 사용해서 눈썹 앞머리의 높이를 맞춰줄게요. 그리고 얇은 심의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오늘은 완전한 일자 모양보다는 살짝 둥글린 모양의 눈썹으로 활기를 표현해주세요.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눈썹모의 색상도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으로 만들어주고요. 오늘 섀도우는 간단한데요. 먼저 파우더 색상의 밝은 살색을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세요. 눈 주변이 정리되면서 안색이 훨씬 더 맑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정리만 해주고 음영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밝은 색 때문에 눈이 자칫 부어 보일 수 있겠죠.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와 눈 끝쪽 그리고 언더 2분의 1까지 음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핑크 라인은 눈 꼬리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밸런스를 위해서 눈 언더 앞머리에도 살짝 분홍빛을 넣어주세요. 뷰러는 정방향으로 컬링해준 후 꼬리 쪽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마무리로 눈 앞머리 방향을 향해 다시 한번 컬링해주세요. 다음은 포인트 라이너. 우선 블랙 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을 꼼꼼히 메워주고 핑크 라인에는 블랙보다 브라운이 더 조화롭기 때문에 위쪽의 라인은 브라운을 사용해 그려줄 거예요. 먼저 최대한 얇고 모근에 가깝게 그려준 뒤 눈 앞머리 언더 2분의 1도 점막만 채워주도록 할게요. 눈꼬리는 올려 그려서 시원한 눈매를 만들어주세요. 오늘의 포인트! 핑크색 라이너를 사용해서 눈꼬리 끝에서 눈동자 중앙까지 위에 덧그려줄 거예요. 이때 핑크색 라이너의 굵기는 자신의 눈을 부릅떴을 때 보이는 위치까지 정해주는 게 좋아요.
라인을 덧그려준 뒤 브러쉬를 사용해서 좀 더 꼼꼼하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역시나 핑크색 라인을 눈 앞머리 언더에도 이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화려한 생기를 주기 위해 빠질 수 없는 핑크펄을 애교살에 콕콕 찍어 올려주고 마스카라까지 꼼꼼하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 끝! 근데 이 마스카라 솔이 커서 엄청 두껍게 발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게 발리더라고요. 블러셔는 흰빛이 가미된 핑크색을 사용해서 볼 앞쪽을 중심으로 발라줄게요. 근데 이거 이때까지 제가 사용해봤던 블러셔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발색력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여러 번 털어주고 얼굴에 발색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 립은 누드톤을 사용해서 입술 외곽을 정리해주고 핑크지만 약간의 형광기를 가지고 있는 색으로 브러쉬를 사용해 정교하게 발라줄게요. 위에 입술은 외관이 너무 뚜렷하지 않을 정도로만 그라데이션 해가며 발라주고 아랫입술의 양끝은 풀립으로 중간은 그라데이션 해가며 발라주면 비타민 핑크 메이크업 끝! 이렇게 오늘 비타민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요즘 좀 핑크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음 영상은 오렌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때요? 오렌지. 오렌지 한번 가봅시다. 이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소식을 빨리빨리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JS나 레드와 함께 경선의 팬미덕 겸 뷰티 클래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장소는 동대문 현대시티 아울렛 1층 JS나 레드 매장이고요. 날짜는 4월 16일, 시간은 3시부터 5시까지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거기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메이크업도 보여드릴 거고요. Q&A도 진행을 할 거고요. 평소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셨던 분들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4월 16일 현대시티 아울렛 동대문점 1층 JS나 레드 매장에서 3시에서 5시 사이에 만나요. 안녕! 꼭 봐요. 꼭 봐야 돼.